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블로거 무정용팔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보실 게임은 컴투스의 최신 신작 인기 액션 RPG 이스트 레전드입니다. 이스트 레전드 같은 경우는 컴투스의 성공한 두 RPG의 장점들을 잘 믹싱한 게임으로 볼수 있는데요. 액션 RPG로 글로벌에 성공한 소울시커, 그리고 전략형 턴제 RPG로 아직도 글로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빅 히트 메가 아이템 게임 서머너즈 워의 두 장점들을 잘 믹싱한 게임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들은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전투 방식, 그리고 전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 전투 모드인 모 모드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지역은 지금 다 클리어한 상태고요. 총 6개의 지역,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3개의 난이도, 그리고 각 지역마다 10개 이상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나리오는 총 78개의 화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클리어한 시나리오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게임도 다른 게임과 동일하게 친구를 소환할 수 있는 친구를 함께 데리고 갈수 있는 부분이고요. 파티 구성해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메인으로 조종하는 주 캐릭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파티원으로 존재해서 일반적인 공격과 이동은 AI로 진행하고 스킬 발동만 유저가 컨트롤하는 파티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을 유저가 사용할 수 있고요. 파티원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스킬 중첫 번째 스킬만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로 배치해주면 조금 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겠죠. 자, 전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듀얼 스틱 컨트롤형 액션 RPG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메인 캐릭터는 본인이 직접 이동시키고, 나머지 파티 캐릭터들은 R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공격하는 기본 공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 중앙에 보면 있는 세 가지 스킬들은 파티원 캐릭터들의 스킬들이고요. 해당 스킬들은 유저가 직접 사용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캐릭터의 스킬 중에 하나인 팀 전체에 일정 횟수 동안 버프를 주는 아이템을 사용해봤고요. 그리고 강력한 전방위 공격을 하는 스킬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스킬이 잠겨 있는데요. 해당 스킬은 해당 캐릭터가 진화했을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클리어했습니다. 예, 전투 방식은 이미 모바일 액션 RPG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고, 많은 유저들이 익숙한 전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홈으로 일단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트 레전드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진행 정도나 그리고 계정의 레벨에 따라서 오픈되는 컨텐츠들이 다른데요. 1챕터를 모두 클리어했을 때는 대장간이라는 모드가 오픈되어서 본인의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대의 성공률, 과연 성공할까요? 네,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다시 시도해봅니다. 네, 또 실패했네요. 뭐, 이 정도로 좌절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음에 성공하겠죠. 자, 그리고 영웅 관리 부분에서도 다양한 파티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머너즈와 동일하게 재료로 몬스터를 사용 시, 조금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머너즈워에서도 재료를 사용해서 빠른 레벨업을 하는 경우들은 잘안 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역시, 열심히 플레이를 해서 레벨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육성법을 추천합니다. 상점에 보면, 고급 영웅 소환 카드, 그리고 일반 영웅 소환 카드, 그리고 장비 소환, 골드, 보석 구매,
그리고 프리미엄에서 럭키박스랑 구매할 수 있고, 럭키박스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뭐 하루에 5번씩 구매할 수 있는, 예, 럭키박스는 이런 다양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팟째 선물 상자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월정액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페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넘어온 탑게임들에서는 VIP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 결제의 정도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모드를 플레이 해봤으니 이제 전투 모드를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모드는 콜로세움과 보스레이드, 진화던전 총 3가지 컨텐츠로 되어 있고요. 콜로세움은 계정 레벨 5, 보스레이드는 계정 레벨 10, 진화던전은 계정 레벨 13에 오픈되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오픈되어 있는 콜로세움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은 상대 캐릭터와 펼치는 비동기 전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클리어할 수 있는 구조고요. 많이 클리어하고 싱커니면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클리어를 했네요. 물론 진행하다 보면 싱컨과 등등을 통해서도 클리어하지 못하는 넘사벽 상대방을 만나기도 하니까, 네, 이 부분들은 조금 유념하시고 걱정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트 레전드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봤고요. 이후에 여러 시스템이나 더욱더 재밌게 즐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스트 레전드를 플레이 하시면서 유저분들께서 경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트 레전드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모두 출시를 했고요. 주말 이후에 이스트 레전드가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지는 마켓 순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모바일 게임 블로거 우정용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